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 모두 전북의 희망과 미래를 약속했는데요. 전북 발전 청사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두 후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난 3월 대선에서 정계에 복귀한 뒤 전북도지사 출마까지 준비 기간이 짧은데요. 전북도지사 후보로서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 무엇인가요? 먼저 김관영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선거 기간 동안 전북 도민들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살려달라, 전라북도 정치를 좀 더 유능한 생산적인 정치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제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경제 반드시 살려내서 새로운 변화된 전북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배숙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전북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30년 계속된 일당 독점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전북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여당의 힘 있는 도지사가 된다면 꼴찌 전북을 1등 전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전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아니라 이 독점을 깨고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셔서 더 민주당도 또 발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내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조배숙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북 내의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특히 동북권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경제 지표에서 이 서부권과 비교해서 뒤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산악 지역이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 쪽에 이 새만금 쪽으로 이제 새롭게 교통 체계가 새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전주, 무주, 또 동북권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이 교통망을 잘 갖춰서 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과 관광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장점을 살린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동북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각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네, 김관영 후보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동북권에 계신 분들이 서북권 집중 개발로 인한 역차별 이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차별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북권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권이 산악지대가 많고 관광할 수 있는 덕유산, 지리산, 또 내장산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악지대의 국립공원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힐링단지로 만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벨트화하고 또 임실의 치즈라든가 장수의 사과라든가
또 순창의 장류단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커나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권의 발전이 전북의 발전임을 깨닫고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별로 개별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조배숙 후보께서는 당선을 목표로 도지사에 출마하셨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첫째, 민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상을 알려서 도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전부 합해서 251명의 선출직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51대 제로입니다. 기네스북감입니다. 경쟁과 견제가 없으니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서 무능과 부패로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도민들께서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그런 철칙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데 막상 전북이 변해야 된다 하면서도 막상 찍으려면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인물 부재론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 조배숙이 나섰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전북 전문가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입니다. 대통령의 그 지원을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전북을 바꿔내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2030 세대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우리 전북 도당에서 청년들이 2030 세대가 1200명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입당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의 그 호응을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관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도지사 임기 안에 대기업 5곳 유치를 내세우셨는데요.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지 궁금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의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공약과 실천이 있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고 변화가 어렵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공약입니다. 또 도전적인 공약을 내걸고 제가 도지사로서 죽자 살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뛰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있는 기업 잘 되게 하고 새로운 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조배숙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당선된다면 집권 여당 도지사로서 전북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전략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역대 보수 정당의 최고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전북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북 호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전북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리 호남, 특히 전북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는데 저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당 도지사로서 충분히 그것을 끌어올 자신이 있고 그만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관영 후보께서는 새만금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디즈니랜드에 도움이 되고 사업성이 나와야지만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새만금이 디즈니랜드의 니드에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새만금과 디즈니랜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디즈니랜드를 설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SOC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에 무엇을 채울까? 소프트웨어, 내용을 채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더욱 강조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많은 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공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